얼굴들이 갈수록 이뻐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얼굴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밥을 먹을 때, 이거는 날 생짜죠? 네. 그래, 이거는 밥 식자죠? 네. 이 생식을 많이 한 사람은 유전자가 살아있어. 그 얼굴에 빛이 나. 알겠죠? 네. 또 사식을 많이 한 사람, 사식은 뭐예요? 불러서 막 고기에 죽인 거 있잖아. 그걸 화식이라고 그러는데, 원래 죽을 사자야. 사식. 쌀을 삶으면 밥이 돼, 안 돼? 그러면 죽은 밥이야. 그건 생식이 아니고 사식이지. 그러면 사식을 많이 먹으면 유전자가 모양이 뒤틀려버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많이 오는 거야. 그래서 나는 90% 생식을 하고 10% 사식을 먹어. 그건 괜찮아요. 알았죠? 근데 여러분들은 90% 삶고 구운 걸 먹고 10% 생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? 유전자가 다안 좋게 돼버려. 맞죠? 그러니까 얼굴 쳐다보면 사식을 했는지 생식을 많이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. 왜? 나는 영적으로 보니까. 그래서 누가 생식을 많이 하나 이렇게 보니까. 그러니까 내가 한번 쓱 보면 번개불이 지나가는 거예요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생식을 하는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사식일까 생식일까? 입도 밥을 먹고 눈도 밥을 먹어요. 그 눈으로 먹을 때는 남을 미워하면 사식이 되고요.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? 파괴되는 거야. 밥도 사식을 하고 마음도 매일 사식을 하고 있어봐. 저거는 뭐 때문에 뵙기 싫고, 저거는 뭐 때문에 뵙기 싫고, 저놈의 남편은 뭐가 저리 뭐가 저리 못생겼는지 뭐 어쩌고, 자꾸 흉을 보면은 사식이 돼야 돼, 마음이. 그러면 이 마음이 먹는 사식과 물질로 먹는 사식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은 병자로 바뀌는 거예요. 알겠죠? 네. 근데 나를 만나고 나서 사식은 먹지만 마음은 생식을 먹어 안 먹어? 먹습니다. 마음은 남 욕 안 하죠? 네.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싸운 사람 손 들어. 없죠? 네. 그러니까 나 강의를 좀 들으면 부부싸움이 1차적으로 없어져. 그 다음에 불안증이 없어져. 네. 공포가 사라지고 비행기 공포가 없어져.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? 우울증이 없어져. 우울증은 왜 옵니까? 아주 더러운 남편을 만났는데 이 더럽고 못생긴 남편이 돈도 못 벌어. 이 남편이 내가 병신이라 그 당시 속았다, 내가 못났다,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이 와요. 근데 저 남자가 나를 속였다, 그 책임을 남자한테 다 돌리면 화병이 생겨.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무서워요? 남자한테 돌린 병이 더 무서워. 화병. 심장이 막 녹아나는 거예요. 맞죠? 네. 근데 나한테 돌려버리면 우울증이 오니까 그것도 자살할 수가 있잖아. 그러면 뭘 해야 될까? 남편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내 전생의 업보다. 알겠어요? 모르겠어요? 네. 내 전생의 업보고 우리 남편에 내가 빚을 졌나 보다. 이리 생각해야지. 내가 저걸 피할 수 있는데, 저 물건을. 그걸 내가 못 피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재수없이 저걸 만나가지고 내 팔자가 용원양이 됐다.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? 안 되죠? 네. 무슨 말인지 알죠? 네. 아, 내가 아무리 재주가 적어도 저건 피할 수 없다. 저 물건 만나는 거는. 이왕 만난 것은 내 업보를 씻자. 잘해주고. 허경이 말대로. 맞아, 맞아요. 아,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야. 그러면 고쳐져요. 알겠죠? 예. 생식과 사식을 조심해야 됩니다. 예. 가능하면은 사과, 바나나, 뭐 귤 이렇게 낡을 많이 먹어주면은 우리 유전자는 좋아져요. 그런데 그런 거는 적게 먹고 아침 밥 가서 된장찌개 뭐 끓인 거, 밥 끓여놓은 거 그거 전부 죽인 거야. 고기 구워놓은 거 아무리 잘 먹어보세요. 여러분은 산성화돼가지고 알칼리가 부족해가지고 이상한 병이 오게 돼 있어. 맞아 안 맞아?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걸 명심하세요. 네. 네.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들 식사는 단명하게 돼 있는 식사인데 한 가지 괜찮은 건 사라다를 먹었고
야채를 팍팍 썰어 가지고 막 나는 이름도 잘 몰라 뭐 세레더 해가지고 막 각종 과일을 넣어가지고 한 접시 일단 먹고 난 다음에 고기는 요만큼 먹어 요만큼 동그라만 거 맞아 맞아 우리 같이 뭐 고기를 이만큼 먹는 게 아니야 요만큼 먹어요 맞죠?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그나마 우리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야. 그래도 대장암이 세계 1위야. 미국 사람들. 알죠? 예. 예, 고기를 먹기 때문에. 우리는 일주일에 고기 한 번 정도 먹으니까 대장암은 별로 안 많은데 부잣집 사람들 거의 대장암이 걸려.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. 알겠죠? 예. 예, 고기는 전부 사식이야. 고기를 정 먹으면 날걸 먹어야지. 익혀 먹으면 죽이는 거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죽은 걸 먹은 자는 몸이 죽게 돼 있어. 알겠죠? 네. 그래서 우리가 몸도 이렇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, 균형.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? 네. 그래서